안녕하세요. 양은지입니다.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금일 감히 고하는 바인데 오늘은 휴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자. 어디 아프냐면 방송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몸이 몸이 말이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는데 여기 엉덩이에 지금 보실래요? 엉덩이에 지금 대빵만한 주사를 맞고 왔는데 계속해서 몸에 힘이 쭉쭉 빠지고 몸에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방송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텐션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도 원래 독도 여행 짜는 방송하려고 했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풀어서 할게요. 그러면은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여기서라도 방송해야지. 저희 친구들이랑 마실 나왔어요. 여기 밤 깎아주세요. 밤좀 먹게. 미역국 줄까? 아니요. 중국장 줄까? 아니요. 네가 먹고 싶은 건 뭔데? 저는 오므라이스. 해줄게. 여기서 봐도 돼요?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욕쟁이 할망구랑 같이 사는 게. 난 제일 경악했던 거뭔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럴 줄이야. 뭐였는지 아세요? 지하철 탔는데 엉덩이부터 들이밀더라고요. 빈자리 보일 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면할 줄이야. 진짜 노인석에까지 앉아요. 노인석을 탐해가지고. 야, 노인이 없을 때 앉지. 노인이 오면, 들어오면 일어난다, 아이가. 얘는 진짜 엄마 티가 나타나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있다, 얘가. 나한테도 앉으라는 거야, 옆에. 그래가지고 그 앉아 계시던 노인분들이, 아가야 앉아라, 아가야 앉아라. 사방팔방에서 아가야 앉아라, 아가야 앉아라, 아가야 앉아라. 엄마 한마디에. 와, 진짜, 안 앉고 베기냐, 거기서. 방문에 뭐라 적혀있냐고요? 여긴 양팡 직장이라고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장실이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좀안 들어오더라고, 방송 중에. 엄마, 잠시만. 엄마가 해주는 밥 말고 밖에서 나가서 먹고 올까? 왜? 햇살이가 나가서 먹고 오래. 니는 엄마 말을 안 듣고 햇살이 말을 잘 듣는다며. 응. 햇살이가 식사하게. 활짝 폈네, 우리 엄마. 활짝 폈네. 언니야, 해장국 먹으러 갈래? 언니, 엄마도 같이 가자. 아, 나 처음 갈 거다. 청소를 하든 안 하든 돼지우리인데 뭐 한다 청소를 하는데. 괜찮아. 아, 이거 보고 싶다. 다이나야. 무서워 죽겠다니깐요. 무서워 죽겠어요. 난 네가 제일 무섭다. 예쁘다. 야, 방송 끄면 옷을 무서워하는 것 같지? 연약한 것 같지? 방송 끄면 우리 대단히 끈다, 야 때문에. 얼마나 진짜. 나 죽겠어요. 언니야, 세수해. 지영아, 나 저기 조금만 먹어라. 안 먹으면 죽는다. 아니, 나 죽는다는 건 너무 극한의 표현이야. 내 모토가 있지. 내 앞에서 두 가지 말하지 마. 넌 죽을 거야.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더 했지. 뭐, 무서워요. 맨날 저런 암묵적인 저런 시그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참 삶의 무기력함이라고 느껴야 되는 건가? 내가 네 사진을 그렇게 만든다. 나도 아까 좀 아침에 들어오는 때 보니까 완전 쓰러진 것 같더라. 땅속으로 떨어진 것 같더라. 그래서 좀 괜찮다고 앉아서 얘기하더라. 비타민도 챙겨 먹고 있지. 너 비타민도 먹고 먹으라 하잖아. 진짜 먹고 안 하니까 괜찮아. 뭐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150만 원 주고 방음문을 왜 설치했냐고 하던데 딱 이럴 용도로 설치한 거예요. 새벽에 되면은 더 단돌이 대망이 심해지거든요. 바로 이렇게 문 닫고 들어오지. 그러면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는 다 무서워 죽겠어요. 아프단 말 내가. 아프단 말도 왜요? 좋은 기운을 보여줘야지, 애들한테도 있다고. 그것도 사는 자체 즐거운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